사실은요, 저도 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제 아내도 그랬고, 그리고 우리 문화상 무슨 뭐 아직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뭐 죽음을 생각하거나 그러질 못하잖아요. 그런데 에덴 낙원을 알고 나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니까,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 너무 편해.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. 옛날 어르신들이 회갑 기념으로 수의를 해서 보관한다 그래요. 그전에는 이제 회갑이면은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으니까.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의를 해놓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편하다,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, 바로 이 기분 같아. 제 자리가 정해져 있고 거기 제 명패가 있잖아요. 그런데 가끔 와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. 분명히 지금은 빈자리지. 그런데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저는요 너무 편해. 정말 따뜻한 솜잎을 추울 때 덮는 기분? 그런 기분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거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 해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얘기 같아. 해보면은 아마 저하고 똑같은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이거는 저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아주 둘이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. 1년 사시사철, 사계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봄은 봄대로, 여름은 여름대로, 가을은 가을대로, 또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잖아요. 그래서 그 자연을 만끽하러 오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사색도 할 수 있는, 정말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. 아주 좋습니다.